내 영상 보러 왔구나. 막창 한번 보시고. 먹자, 가자, 으쌰. 뮤직 스타트. 쉬울 것 같은데. 오, 야 이거는 뭐 템포 좋은데. 크레센도. 기션이 또 좋아. 크레센도. 크레센도. 아, 이 노래 알아 알아. 자, 손 이렇게 손 옆으로 박수. MT 왔다. 그렇죠. 아유 좋다. 아무라. 맞죠 맞죠. 언제나. 없는 듯 축 처져 있는 고개가 구성된 도레시파. 구성된이 무슨 말이야? 도레시파. 시파는 아니야. 아 시파 아니야. 시파면은 성공을 안 했겠지. 저랑 되게 비슷하게 들었어요. 근데 있는 듯 없는 네. 듯은 뭐 다 들었어요. 아, 네.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여기서 조금 도움이 되겠구나. 그냥 또 시도레미파야. 시도레미파라고요? 정확합니다. 시도레미파 맞습니다. 그치? 진짜로? 네. 오 진짜? 자 그래서 한번 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저도 비슷해요. 아~ 있는 듯 있는 없는 듯 축 처진 어깨 웃는 듯 떴는 듯 뜯다 받아 듯 시도레미파 이렇게. 시도레미파 맞나 보다. 네. 시도레미파 맞나 보다. 자 이제 가장 정답과 가까운 사람 큐! 어, 안해! 거의 쓴 게 없는데? 뭐야 쓴 게 없는데? 쓴 게 없잖아. 쓴 게 없는데 쓴 게 다 맞나 보다. 봐봐. 축 처진이 맞나 보다. 왜냐면 있는 듯 없는 듯 시도레미파는 다 썼는데 한 해가 간 거 보니까 축처진이 맞나 봐. 근데 아까 해리가 얘기한 게 재밌게 많이 말을 하니까 시 같은 거 앞에 약간 다시, 다 같은 게 붙어서 다시 도레미파 이런 게 와 역시 말이 된 게 아닌가. 막창 먹겠는데. 자 이제 좀 속을 채워서 네. 네, 첫 번째 한 해로 해가지고 뭐 써서 채워 넣어서 가보자. 자, 첫 번째 1라운드 정답한. 아, 저거 진짜 먹어야 돼. 뭐 없으면 동현 씨 거 써도 되고요. 뒤져버린다 어때? 뒷부분에도 뭐뭐 듯은 네, 맞지? 맞아요. 고긴 듯? 아니, 아니 고긴 그 듯? 저는 걱정을 덜은 듯이라고 들었는데. 걱정은 어? 걱정을 덜은 듯. 덜은 듯다? 그렇게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저 이제부터는 없어야지 더 맞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네 마디로 딱 끝나잖아. 아니야 네 마디에 한 마디 더 있어서 끝났어. 아 하나 더 있었어? 음절은 이게 맞는 거 같아. 음절은 이게 맞아. 이게 음절은 이게 맞죠? 있었어? 음절은 이게 맞는 거 한 마디가 더 있었어. 그럼 다섯 마디네. 정답 불러주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져 있는 고개가 걱정을 덜은 듯 이제부터 다시 도레미파. 건 줄 알았어 나. 근데 이제 한 번 더 들으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글자 수 오픈. 29 글자입니다. 만어. 저렇게 많아? 아, 확실히 들었어.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져 있는 고개를 흔드는 듯. 축 처진 고개. 아 맞아. 축 처진 고개를 흔드는 듯. 네 맞아요. 오케이. 힘이 약해서 고개 뚝 떨어졌는데 고개를 막 이렇게 이게 흔든 거지. 아니 근데 왜냐면은. 문맥상 말이 안 돼.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진 고개를 흔든 듯이 말이. 아니 고개를 흔든 건 맞는데. 철없는 나랑 뭐 이런 거 없었어? 철없는 나랑. 고성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오, 나 들었어요. 들었어. 고성을 들었어. 고성을 돌아라 신나게 다시 도레미파. 오, 고성 진짜 들었어 나는. 그럼 뭐 힌트 뭘로 해요? 띄어쓰기. 난 띄어쓰기 난 것 같아요. 한 글자를 하려면은 이 거의 맞추고 헷갈리는 거 하나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몰라. 그러면 띄어쓰기로 가야 되겠죠. 우리 앞에 듭시다 앞에.
고개 쪽. 우리 무조건 고개 쪽이에요. 오케이. 난 뒤를 알았어. 뒤를 듣겠어. 나도. 전 춤출게요. 자. 준비되셨죠? 오픈합니다. 자, 벌어지네요. 자, 벌어졌어요. 고성. 고성이 아니네. 아. 두 글자네 앞에가. 네. 고생. 고생. 자, 뛰어쓰기가 벌어졌죠? 고글 이거 고글? 몽골에서 곡. 고글 고글 곡. 자, 뭐 아닌가? 지난주에 저희가 기억나죠? 가장 멘붕이었던 게 어디였죠? 신동 씨. 다 멘붕이었죠. 코피스. 아, 뭐니까. 아침에 뭐 링골 필수던 내가. 아침에 뭐 링골 필수던 내가 오늘은. 예, 그렇게 들어갔죠, 박자가. 드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드시 아니야? 어, 맞네! 흔들듯이든 드는 듯이든 드시 들어가면 또 띄워줘야 되잖아요. 13, 14, 15가. 드시 아니네, 여기가. 아, 그렇네. 그러네. 네. 문제 갑니다. 드시 없는데 드시 들려. 나 뒤에를 들어버렸어. 놀아라 맞아. 듣는 놀아라, 놀아라 맞고 뭐뭐처럼 네. 놀아라야. 네. 애들처럼. 맞아. 뭐 어린아이들처럼 막 이런 거였어. 고성 애들처럼 어? 놀아라. 고성 애들? 고성 애들처럼? 고성 애들처럼? 지역에 뭐 놀 수 있지. 고성 애들. 너 고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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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들어놓고선! 오! 놓고선. 고개를 들어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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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처럼 놀아라 시장님. 애들처럼 놀아라 시도레미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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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고개를 들어놓고선. 아니 얘가 이러면 항상 아니었어. 들어놓고선은 맞아. 야 혜리야 앉아봐. 너 뛰어다니는 꼭투리더라. 지금 13, 14, 15랑 16, 17이랑 지금 색깔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 그럼 같은 문장이 아니네. 연결되는. 그러니까 들어놓고선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래 들어놓고선. 그렇지.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17번까지 위로 올라가야지. 고선까지 갈 거면. 아 근데 모닝콜 힌트를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거 맞아, 고선 이런 거 맞긴 고선,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자 하나씩 하나씩. 고선 고개를 들어놓고선.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진 고개를 들고선. 15까지 들고선으로 끝나고 다른 게 나오는 거. 그런 거 같아. 그럼 들고선 애들처럼 모모 애들처럼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16, 17. 네. 들고서 고3 아니야 고3? 16, 17. 들고선 고3. 애들처럼 놀아라 시도레미파? 고3 애들처럼 어떻게 놀 수가 있지? 고3은 던지는 애들처럼 거지. 놀아라 시도레미파? 고3은 들어라. 고3 애들아 애들처럼 놀아. 놀면 안 되는데. 아... 엄마, 엄마들한테 혼나면 되나 이러고. 아 그런 거 아니야? 들고선 늘 뭐 늘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늘이면 또 안 되지 두 글자니까. 들뜬? 들뜬? 늦? 어? 그러니까 쓸 때는 띄웠어야 되는데 노래를 쿨피스처럼 들뜬에 들처럼 놀아라 시도레미파 이렇게 들뜬 애들처럼 오 들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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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처진 고개 들고선 들 축 처진 고개 들고선 들뜬에 들처럼 놀아라 시도레미파 오케이 가자 이거 자 시작 가자 결정이자 출발합니다. 자, 동윤이가 노래 한번 가보자. 김동현 갑니다. 네. 여러분, 이분은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예. 본인 갈 길 갑니다. 좀 보시고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놀아라 라시 도레미파. 있는 듯 없는 듯 축 처진 고개를 들고선 들뜨네 들처럼 놀아라 시도레미파. 근데 요즘 노래가 원래 이렇게 다 가사가 막 그렇게 해요? 아, 맞나 봐. 아 제발 먹으면 좋았지. 맞나 봐요. 결과! 뭐가 아니야? 아 이거는 그거 아니야? 두음 법칙, 두음 법칙 아니에요?
두근박. 몰라 이런 웃는 이가 같이 해둔 거야. 아 근데 저게 문맥상 조금 문맥도 고개는 들고선 들고는 고개를 들고선이지. 고개는 들고선. 뮤직 으쨔. 비트랑 좀 맞추셔야 되더라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미치겠다. 어릴 때 내 봐도 좀 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피처를 보니 내가 싶은 권리 뭐. 아이 먹는다 아이 먹는다 아이 먹는다 마지막은 누가 들었죠? 나 들었어! 나도 뒤에 들었어! 나 뒤에 들었어! 자, 일단은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적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근데 뒤에 코러스 같은 것도 가사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코러스 같은 것도 가사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아, 포함이에요. 그거 포함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어? 뒤에 코러스도 포함이라고요? 근데 코러스 느낌이 아니라 진짜 부른 거예요, 노래예요. 코러스지, 네. 코러스예요. 예? 네?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 봐요. 숨도 없이 바스판 오픈! 자, 어릴 때는 다 들었고요. 네. 근데 그 중간 말고 난 뒷부분 듣는다고 했는데 뭐 말인가 흘리게 말인가 나 이게 코였을 거야. 맨 마지막에 아 흘리게? 아 어릴 때니까 코흘리게 코흘리게 코흘리게. 야, 코흘리게 아니야, 잠깐만, 씨발. 어릴 때인데 코흘리게지. 하네. 오픈. 어릴 때 나나나나나 코러스 코러스 위하고 지는 기차로 오니 코러스 코러스 저걸 들으라고 했잖아. 코러스를 들어야지, 이놈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진짜 틀린 거 같은데 저랑 똑같아요, 형이랑. 자, 동현 가스판. 오픈.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어릴 때 코러스 어릴 때 기차보니 아 승부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킥걸은 거의 다 봤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여기 안에 다 있는데 정말 진짜, 소름 끼쳐요. 자 우리 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키머미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예. 키머미 자 띄워주세요. 어릴 때 내 발 도장 보니 보니까 완전 꼬맹이. 아 어릴 때 이하고 찍은 그 이하고 하지만 이 앞에 V가 있지요. V하고 찍은 회차를 보며가 픽처를 보니였구나. 맞아, V하고 찍은데 어릴 때 픽처를 보니까 나 완전 흘리게였구나. 와, 흘리게, 흘리게 순남씨가 던져준. 그러니까. 아 그러면 V하고 픽처가 영어 단어가 들어갔다는. 아~ 그게 V하고 이러니까 위처럼 들렸던 거야. 위하고 찍은 기차를 보니가 아니고 거의 비슷한 거죠. 위하고 찍은 기차를 보니. 오 대박이다.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 강력하게 오늘은 빅 원샷으로 들어갈게요. 아 여러분이 손짓을 해주시네요. 아 예. 쓰리, 투, 원, 원샷. 예아. 멋있어 멋있어. 대박이다. 나는 이런 울컥하네. 감동 먹었네. 아. 자, 글자 수 오픈! 총 네 줄이고요. 예. 첫째 줄 14글자. 맞네. 네, 배발도장 보니. 그리고 완전 꼬맹이. 아, 피터가 맞았네요, 그러면. V하고. V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픽처를 보니. 맞아. 밑에가 되게 길어. 아냐아냐아냐 코울. 다섯 글자. 저 다섯 글자. 아! 오 뭐야 신동 씨 왜요? 왜 빨리 가야 돼요? 왜? 안 들려요? 왜 못 들으셨죠? 왜요? 아 막 들었어. 뭐가 싶어? 저거요. 뭐가 싶은인데? 알까 싶은. 그러니까 아식분 뭐뭐 싶은. 신동 씨 바스바 오픈.
자, 아까 흘리게를 들었는데 코 흘리게라고 네. 한 해가 도와줬고 10분은 다 들었죠? 네, 그렇죠. 네, 10분. 10분 코 흘리게. 야. 여기에 내가 아까 말인가? 네, 말인가 해가지고 어 약간 어 근데 말이 아니라 나 맞아요. 아 똑같아. 똑같습니다. 자 키 오픈. 위하고 찍은 나일까? 나일까 싶은 거. 아 나일까? 아 나일까? 아 둘 중 하나. 나인가 아니면 나일까 둘 중 하나. 나일까. 야 이거. 근데 저랑 혜리가 지금 마지막을 들었잖아요 같이요. 아 이거 어떻게 들었어? 둘 다 알까 싶은. 코흘리기로 들고 싶은 거야. 알까 싶은 거. 나도 알까 싶은으로 들렸어요. 아, 까나 들어갔구나. 나일까 싶은. 그러니까 나일까 싶은 코흘리기가 맞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나일까가 문맥상 제일 부드럽지 않나요? 어, 나일까가 좀 부드럽다, 타일러는요. 문법상 흐름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 같아요, 타일러? 어때요, 타일러 생각? 저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흐름상 딱 보면 어때요, 타일러? 나인가 하면은 뭔가 약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아~ 근데 그게 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본인이라는 거 아~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내 말이 내 말 문장이라고 하는데. 자, 아, 진짜야? 막 약간 이런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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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가라는 거. 그래? 그거 나일까? 나일까라고? 이게 나일까? 아, 어, 나인가? 응? It's me. It is. It's me. That's me. Oh, that's me. Like, that's, 뭐 굉장히 의심하는 것 같은. That's me. 나일까? That's me? 오. 눈이 좀 더 커지네. That's me? That's me? 오. That's me? That's me? 그 차이가 That's 있어요. Me? That's me? That's me? That's me? 그 차이가 느껴져요? That's me. 아, 그걸 배운 거를 해리가 바로 좀 쓰네요. 자, 해리. That's me. 오. 자, 나일까? That's me?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일까 맞는 것 같아. 나일까가 맞는 것 같아. 나일까? 나일까? 이게 돼야 돼. 야, 지금 이렇게 세련되고 의젓한 내가 옛날에는 야 저게 난가 싶을 정도로 맞아, 완전 맞아. 꼬맹이 코흘리게 저게 난가? 그건 약간 출신이 의심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타일러의 설득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일까는 제가 들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일까 일 수도 있겠다라고 내가 밑에 적어놓은 근데, 거고 동엽 선배랑 나랑 처음 들은 거는 나인가 싶은이었어. 근데 키 오빠가 항상 이렇게 바스판을 잘 썼을 때 있잖아요. 아, 꼭 한 개씩 틀려. 마지막에 틀려. 맞아, 마지막에 꼭 틀려. 꼭 한 개씩 틀려요, 진짜. 제 바스판만 보여주십시오. 어, 야, 예. 뭐야? 우리나라 발음 자체가 가는 세요. 뭐야? 그래서 영어를 쓸 때 G가 아니고 K로 쓴다는 게 우리나라 발음 자체가 센 거야. 역시. 나인가도 나인가지만 나일까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형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킹. 킹도면요? 아, 평소에 그렇게 얘기해요? 킹도면이라고요?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한국 사람한테 소개할 때. 킹도면. 누가 킹도면이라고 해요? 나 좀 세게, 나 이거 어때요? 이 의견 어떠세요? 이건 키읔으로 가는 거고 알까는 쌍기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오빠 김기역이냐고 김동혁이냐고 키랑 키랑 조금 비슷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인가. 나인가. 어 근데 세윤이는? 저는 사실 모릅니다. 모르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먼저다 이걸 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신동엽 씨가 여기 와서 저 지금 저 메뉴를 네. 해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 무조건 저 메뉴를 누가 가장 먹고 싶어 할까요? 여기서 네. 신동엽 씨입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걸 틀렸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아쉬워할까요? 신동엽 씨죠. 내가 볼 때 신동엽 씨가 이렇게 우긴다는 건 네.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아, 왜? 신동엽 동엽 씨는 이렇게 안 했거든. 근데 아까 신동엽 씨가 문재윤 씨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봐봐. 아, 민주주의고요. 만약에 둘의 의견을 따랐어. 네. 나일까? 딱 팍 터졌어. 어 나인가야 만약에. 그러면 동엽 씨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오늘 회식 없어. 근데 만약에 나인가 했는데 빵 아, 나일까야. 그럼 어떻게? 아주 부드럽게 아우 몰랐어 말고 역시 촬영된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아, 진짜 사람이 만나는 위험한 줄 알고
40분 걸리게. 불러봐. 90분 걸리게. 화음 넣어준 거야. 그리고 지금 픽처를 원인. 자 키도 그 에이슬에서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 강냉이 미리 먹지 마요. 다 룰이 있는데 그. 키 선택은 영웅인 대박이 오빠 한번. 여러 의견을 키가 앉아서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 나 위에 코러스 내가 들었다 완전 꼬맹이 처음에 나 인가 가자 자 나 인가 선택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나 먹자 진짜 근데 결국에 소수 의견으로 가는 거예요 오빠 아니 아니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그 배달해서 먹고 싶으면 나일가로 하고 선배님들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분위기 그냥 뭐 그래 이렇게 하고 싶으면 나 인가로 진짜 멀리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진짜 뭔가 수상하긴 하구나 저기가 기운이 어디 쪽이요? 요 라인이 아, 뭔가 빡빡 우기니까 일단 안 해주고 싶어 오빠도 여기 라인이야 오빠도 여기 라인이라고요 아, 내가 그랬나 싶더라고 키 잘 생각해봐 펠이 물론 보석 같은 존재지 하지만 두 곡 다 잘한 적 한 번도 없다 확률 게임 맞아 확률 게임 정답 불러주세요 어릴 때 내 발도장 보니 완전 꼬맹이 V하고 지금 픽처를 보니 나인가 싶은 거울리게 부드럽다 연하다 통갈비 쌀국수 받았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이거 진짜 그래. 결과 인가로 가요 인가로 공개합니다 자 나인가로 갑니다 차라리 맞아 자 과연 차라리 맞아라 진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틀렸다 화면 오픈 쳐라 오픈 쳐라 템포 좋아. 브라디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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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지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땐 발길을 줄줄로 해야 해 아! 지금 양희은 쌤이 지금 격하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고요 첫 번째 줄은 다 들었을 것 같고 예. 그래요? 예. 오, 그래요?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줄이 있었어요? 잠깐만, 기리지 마요 기리지 마요, 선배님 뭘 기리지 마요 아, 오, 깜짝이야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듯 발길을 쉬어 해야 돼 아, 발길을? 아, 비슷하게 들었다 주저가 주저랑 잘리리? 저는 도대체 뭐가 비슷한? 주저랑 잘리리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듯 줄절로 해야 해 자, 식단 조절에 실패한 아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고만 식단 조절에 예. 실패한 아바타 야, 이거 문세윤 씨 바스판 네. 오픈! 야, 이게 좀 특이하네요 스마트폰으로 네. 통장 잔고를 확인한 듯 한 듯으로 들었는데 한 듯 여기가 비읍 기역이었거든요, 확실히 아, 비읍 기역이다 네. 그걸 들었는데 아, 약간 애매해서 발음하기가 네. 네. 약간 괜찮아요. 저희가 뭐 이상한 삐 처리를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저희가 뭐 이상한 삐 처리를 해드릴게요. 들리기라고 들었거든요. 들리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아, 진짜로. 예, 근데 그게 뭐 나쁜 언어? 발기인도 있고 뭔가 많잖아요. 저기요. 예. 양희은 선 괜찮아요? 발기대회도 있고. 정치대회, 뭐 발기대회. 네. 발기대회. 발기인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걸 안 들었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예. 뭐 근데 굳이 스마트폰 잔고를 확인하는데 왜.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뭐 막 흥분되는 뭐 돈이 들어왔나? 자, 오케이. 뭐야? 오, 이 녹음하면 얘는 먹는 거 오늘도? 키도 이 열쇠는 열기 힘들 텐데. 아니,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어. 키가 열었다고요? 자, 과연 키어로. 3, 2, 1, 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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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발기. 맞네. 발기. 아,
얇기! 얇기 맞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 열 수 있다고 했죠? 맞아, 맞아. 야, 이걸 열었네. 열었어요. 이걸 방송용으로 열어줬어. 야, 대박이네. 맞아. 야, 요거를. 야, 맞네. 맞네. 맞아, 맞아. 정답인 것 같아. 느낌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예. 아주 매력적으로 지금 가사를 말이 딱 맞네. 이야.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있게 써. 네. 자신있게 쓰기는 좀 그래. 발기를 최조로 해, 이거는. 애매하네요. 그렇잖아.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 곡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구체적 사례. 앞뒤 가사? 앞뒤 가사. 택시 타긴 버는 돈은 빠듯해. 그렇다고 지옥철엔 사람이 가득해. 아, 어. 뒷가사는 뭡니까? 뒷가사. 뒷가사. 영어로 썼네. This is reality. reality? 얼리티야. 뭐야? 얼리, 어? reality? 얼리티야. 이거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지. 아이,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거지, 이 상황을. 아, 영어 좀 하셨나 봐요. 예? 영어 좀 인터넷 트럼프예요. 트럼프. 아, 오, 오, 야, 대단하십니다. 예. 제 생각에는 누가 볼까 봐 아. 장고를 확인할 때 볼까 봐. 아, 창피하니까. 지하철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이것도 말이 되고. 그것도 말이 되고. 비유가 아니라. 비유가 아니고. 이건 정말 스마트폰으로 통장 장고를 확인할 때. 맞아. 그치? 확인할 때. 내가 아까 확인할 때라고 썼잖아. 근데 확인할 저는 때. 확인할 땐인 것 같아. 확인할 땐 발기를 최저로 해야 돼. 확인할 땐. 땐이 맞아. 해야 돼요? 땐이 해야 맞아. 돼야 해야 해야. 야 돼. 이렇게 지금. 듣지 않았어? 야해 해. 나도 해야 해로 들었어. 힌트 자, 이거는 다시 들을 때는 지금 확인할 땐인지 확인할 땐지 네. 해야 했지 해야 된지 우리가 다 같이 오케이. 파트 나눌 일이 없이고 다 같이 들으면 돼. 네. 네. 야 거의 뭐 신동엽 씨는 여기서 살아있는 임진모네. 어, 임진모. 아, 야. 살아있는 임진모라. 임진모 살아있어요. 진모 형 죄송합니다. 저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그거죠. 살아있네. 제대로 귀가 살아있다. 아 진짜. 자 그렇다면 지금 양현 쌤도 지금 오 들었어요. 끝났어. 끝났다고요? 아직 좀 더. 적어요? 여기다가 적어요? 여기다 적어요. 적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땐 밝기 조절을 해야 해. 오. 아 조절을 해야 해. 밝기 조절을 해야 해. 네 맞아요. 야. 근데 저기 글자 수가 글자 수는 아홉 글자거든요. 아 그러니 밝기를 조절을 해야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밝기를 맞아. 밝기를 아니 근데 우리 아까 지상렬 씨도 완전히 들었다 했는데 네, 네, 네. 자 바스만 오픈할게요 지상렬 씨.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네? 할땜? 할땜? 할땜이요? 요즘에 그 말주름이 있잖아요. 할땜이요? 네. 뭐 이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 확인할 땜. 땜. 밝기 조절을 해야 해. 땜. 예, 예. 해야 해. 이분이 조절로 들으신 거예요. 야, 조절을 해야 돼. 그거 맞아요? 밝기를 최저로 해야 해. 밝기 조절을 해야 해. 또 시작이다 우리. 아, 야, 또 시작이다. 아니 발기를 최저로 해야 해. 누가 그랬어요? 어 왜요? 우리 저 아바타존. 그게 말이 되냐? 조절을 해야 되지? 야. 끝났다. 딴 거는 몰라도 조절을 해야 되지. 발기를 조절을 해야 해. 근데 사실은 발기를 최저로 해야 해. 이게 입에 잘 안 붙고 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야, 발기 조절을 해도 말이 되는데. 근데 오. 저희 친구들은 야 최저로 해놔 이렇게 많이 해요. 조절이라는 아, 말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맞아. 있으니까. 아, 그래? 아 그래요? 어린 친구들은 젊은 애들의 아, 올해 나이 어떻게 되시는데? 아하 25은 최저로 한다. 지금 최저하고 조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만약에 조절이 만약에 어, 이게 만약에 안네? 맞지 않으면 아, 또 안 맞잖아요. 난 눈썹 하나 믿게. 오! 진짜로. 오! 진짜로. 여기서요? 진짜 안 하는데 와. 여기서? 왜요? 바로 여기서? 여기서요? 아니, 여기서요? 그게 낫지 않아? 어차피 다음 주에 못 모실 수도 있으니까. 저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낫지 않을까? 나이 낫죠. 아니, 어이없는 내가 바로 여기다 향 꽂네.
조절을 해야 해. 밝기를 조절을 해야 해. 근데 이거 봐, 밝기를 조절을 해야 해 하니까 을을 두 번이 겹치는 게 그게 재미없다고. 밝기를 조절을 해야 해, 최저로 해야 해.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아, 그게 을 이렇게 맞아요. 밝기를 조절을. 근데 우리가 가사 쓰거나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을을 이렇게 겹치는 거 안 하죠. 잘 안 하잖아요. 제일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밝기 조절을 해야 이러면 깔끔한데 아, 글자 수가 안 맞으니까. 어? 지금 지상렬 씨가 입을, 입술을 계속 긁고 계셔. 불안한 거 아니죠? 예? 불안한 거 아니죠? 아까 저한테 최저가 말이 되냐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말이 되냐? 최저로 역정냈죠.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나요? 눈썹 얘기하신 거는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마음? 오디오가 안 나오나요? JP신가요? 그렇죠. 오디오가 갑자기 꺼졌어요. 자, 우리 정답존으로 양희은 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자, 우측에. 자, 만약에 이대로 양희은 쌤이 불러서 이게 정답이 되면 지상렬 씨는 코너 속에 작은 코너 없어졌죠. 눈썹 없어졌죠. 이거 하셔야 돼요. 바로 저희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러 미러 원더월. 자, 불러 주세요.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땐 밝기를 최저로 해야 해. 오. 야. 과연 정답인 것 같은데? 결과. 앉아서 먹자. 앉아서 제발. 보여. 주세요. 아 제발. 자 결과를. 아닌가 봐. 과연. 과연. 정답. 정답. 맞춰냅니다. 분장 쇼 놀라운 토요일. 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코너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상렬 씨 눈썹 어디 갔죠? 어쩌졌죠? 아, 깔끔하다. 야, 깔끔해. 와, 인상 이렇게 달라지고. 자, 지상렬 씨. 어, 진짜로? 웃는 상이다, 웃는 상. 웃는 상. 오, 야, 웃는 상.